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한 6개월여 만에 2000선을 다시금 밟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기쁘게 또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런 상승세 2000선을 밟은 우리 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큰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자, 오늘 다행스럽게 결과적으로는 잘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상승해서 2010선에 올라섰습니다. 2014.61로 장을 마치면서 10포인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뭐 그리스에서 구제금융 관련 합의가 뭐 결렬이 됐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면서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좀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2000선 당연히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자세를 보였던 외국인 장 후반 들어서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도 함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만이 한 900억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 장세를 이끌면서 우리 코스피 결과적으로 2014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도 좀 강세로 출발해서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의 4일째 상승하는 코스닥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좀 기분 좋게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저희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전화와 문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진성TEC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수요가 춘절 이후 점차 회복이 되고 있고 부분적이긴 하나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트업체의 부품 재고는 매우 타이트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 회복은 곧바로 부품업체들의 실적 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본사의 실적 호조세에 이어 중국 자회사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11년 4분기 진성TEC의 실적은 매출액 46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터필라 히타치 공급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 역시 3분기 평균 10%를 상회하는 등 수익성이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자회사의 실적입니다. 진성TEC의 중국 자회사는 2011년 하반기 중국 굴삭기 시장 침체와 두산 인프라코어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3분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분기부터는 춘절 이후 수요 회복과 함께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실적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16,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캠트로닉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대 실적을 지속 경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캠트로닉스는 2011년 영업 이익 164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역시 지난해 말 증설한 틴 글래스 캐파 효과가 2012년 실적으로 이어지며 최대 실적 갱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LCD TV 업황이 지난해만큼 부진할 것을 가정을 하여도 영업이익은 23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조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영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대폭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약 400억 원의 엔화 차입 잔고로 인한 순이익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닌 기조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캠트로닉스의 유일한 주가 할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2012년 대비 실적 대비 PER 6.3배 수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LS산전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실적 부분입니다. LS산전의 4분기 영업이익은 4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개선된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주력인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의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SOC가 정상 궤도에 진입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이 실질적으로 도약의 원년이라는 점입니다. LS산전의 2012년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20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대폭의 실적 신장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전력 시스템 및 교통 SOC 사업부의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이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손실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전력 수급난이 2013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 노후 설비 교체를 하는 등 송배선망 효율화에 따른 투자가 확대된다는 점 역시 LS 산전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신성 TC, 캠트로닉스, 그리고 LS 산전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LS 산전, 이라크에서 변전선 100개 정도 짓는데 그중에 70개를 이미 수주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들려와 있으니까요. 실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또 본격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것들, 또 궁금하신 것들 여쭤봐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 두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하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유, 이렇게 전화 거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저보다 훨씬 수고 많으시고 좋은 지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날씨 추우니까 감기라든가 뭐 기타 등등 건강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도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LG 디스플레이에. LG 디스플레이요. 요즘 LG 관련해서 IT 그 계열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네. 자, 그럼 사신 가격과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수가는 38,550원이에요. 38,550원. 예, 비중은요? 15%입니다. 15%. 비중은 별로 크지 않네요. 자, 요즘 근데 들어서 많이 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만 원은 아직 종가 기준으로 밟질 못했네요. 예. 너무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겹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한 올라오겠나 했기에, 뭐 사실 1년이 넘었지, 지금. 네. 그래서, 금년 한 상반기까지는 한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인데, 예. 또 무작정 기다리기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뭐 2만 원 아래까지 하회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참고 버티셨는데, 이제는 뭐좀 가뿐한 마음으로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려운 시기는 좀 많이 지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금 회복 플러스 뭐 수익까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상반기 중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에셋 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올 상반기 중에 전망과 주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제 심적으로 좀 부담되시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한 18,000원까지 빠질 때까지는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18,000원에서 이제 딛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뿐이 아니라 이제 IT의 이제 그 상장사들의 영업 실적은 크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해외 글로벌 시장이 이제 계속 안 좋으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위기가 이제 터지면서 상장 실적은 이제 별로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유럽의 위기가 조금 이제 잔잔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스가 아직 막판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타결이 된다 보고요. 유럽의 악재는 이제 악재다운 악재가 아니고 이제 그 악재는 해소되는 완화되는 시점이 되고 특히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시중에서 그뭐 자영업자들인가 이런 경기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2,000포인트가 거의 이제 육박이 됐는데 2,000포인트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포인트도 다시 이제 넘어서 뭐 대강 이제 봤을 때는 한뭐 2,07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상반기까지 이제 뭐 2,070이다, 2,060이다 하기 전에는 한뭐2,100 정도 이렇게 봤을 때그 LG 디스플레이도 IT의 이제 주도 업종 중 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요. 이제 곧 이어서 아이패드 3가 이제 또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아이패드 2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OLED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뭐 터치 스크린을
원형한 방식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요번에 그 아이패드 3는 산화 이제 그 반도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원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작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은 좀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17,000원에서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28,000원을 놓고요. 28,000원을 하회하지 않은 이상은 더 추가로 들고 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24,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그요 정도의 길이를 옆에 이제 기관주장 약간 숨 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38,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35,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못 미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지금 이제 어차피 2,000포인트가 넘으면서는 이제 상승이 탄력 있게 간다기보다는 숨 고르기 완만한 상승의 형태를 갈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28,000원을 하회할 때는 일단은 손절을 걸어놓고 그리고 끌고 가실 때 조금 더 가는데 만약 28,000원 좀 지지하면은 오히려 38,000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 한 6개월 정도 끌고 가시면은 오히려 손실 방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뭐, 그동안 잘 참고 견디셨으니까요. 한번, 시간도 좀더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신청 종목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6,280원에 15%입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설비 증설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상장할 때 가격이 좀 상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상으로 보면 한 8,000원 선, 한 7, 8,000원 선 정도서부터는 매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아마 약간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거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코롱 플라스틱의 향후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작년까지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뭐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상장할 때 비싸게 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승 기조를 감안해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추세적으로 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7,000원 선 이상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일단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나리자를 내일 시가로 바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약간 위험한 발상이죠. 모나리자는 지금 이제 그뭐 치매 관련 그 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죠. 지금의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 위주의 그 코스닥은 상당히 움직임이 둔하죠. 오히려 하락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책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이 뭐 굉장히 뭐 바른손 같은 것이 뭐 상한가가 7개 가고 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나리자도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아침서부터 기세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상승이 바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도 거의 상한가로 가겠죠. 근데 이제 만일에 점상이 아닌 이상은 만약에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내일 분명히 시작 자체가 굉장히 높게 시작합니다. 갭상승에서요. 그럼 10% 이상인데 상한가로 마감해서 그 다음날로 상한가를 가면 모를까? 상한가에서 내 물량이 들어올 때, 내 물량이 안 들어올 때는 기세 상한가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들어오겠죠, 오히려. 근데 자기한테 물량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가장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감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모양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한 번이라도 상한가를 최소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먹을 수 있냐면은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져 가지고 마이너스 10% 정도가 가고 있을 때 그때 종가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게 가는 놈은요. 그래서 세력이 단단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 매수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전략이다. 그건 좀 너무 어렵고요. 이왕 하려면은 벌써 한 3, 4일 전에 했어야죠. 4일 동안 올라온 동안에 거의 한7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오히려 한번 무너졌을 때 10% 이상 마이너스 분명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종가 매수가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백화점을 18만 원에 50% 사셔서 갖고 계시네요. 네. 네,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일단 추세적으로는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가 수준에서 50%를 사셨는데, 일단 현대백화점은 뭐 대표적으로 유통주, 내수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수주들은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또 최근에 신규 점포 확대라든가 이런 그 외형 성장이 계속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조금 그 속도는 좀 더딜 겁니다. 유통주이기 때문에 이게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15만 원 선까지 한번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8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면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한 20만 원 선을 다시 돌파할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흐름이라면 역시 한 17만 5천 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추세가 무너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나페스를 여쭤보셨습니다. 11,900원에 15%입니다. 예. 아나페스는 이제 최근에 그 터치스크린의 강자로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승을 했는데요. 8,000원에서 거의 한 이제 1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가장 최근에 고점 일대의 물량을 보면은 세력이 완전히 이탈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월 31일 날 보면은 상승했을 때 이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도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세력 간에 이탈했다는 것보다도 서로 매매에 쌍방 간에 매매가 좀 많았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한 11,200원 정도에는 지지선을 구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우량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밀파스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너무 이제 밑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급반등하는 걸좀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한 5일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1,500원 정도는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좀 우량주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11,350원에 20%요. 네, SK네트웍스도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이 좀 있었죠. 근데 최근 매수가는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좀 약간 물려 계셨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유가 상승 등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그 상사주들이 괜찮았거든요. 뭐 LG 상사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은 상승 맥락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SK네트웍스 자체는 상당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상승이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12,000원 선이 돌파되느냐가 좀 관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12,000원 선에 매물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12,000원 선까지가 돌파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바닥에선 좀 많이 올라왔고요. 다만 중장기로 뭐 보신다 그러면 보유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우량한 뭐 SK그룹의 상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여러 사업들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좋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부담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12,000원 선이 돌파되느냐 요 정도를 좀 보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수화학 24,100원에 20% 갖고 계시다는데요. 이 종목 상담하고 또 바로 전화 연결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은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국내 이제 독점적인 회사인데 파라핀을 시장 점유율 1위의 좋은 우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07년도에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던 우량 종목군의 하나이죠. 오늘은 이제 약간 십자가 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회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쭉 닿는 저항산에 이제 닿았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약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은 지수가 좀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대. 상반기는 좀 좋은 분위기죠. 그래서 이수화학은 그 우량주의 한 개념이고 국내 독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일시적으로 좀 약간 28,000원에 좀 맞았지만은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의 형태가 이미 25,000원에서 이 바닥 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24,000원에 사셨죠. 아주 적절한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 3만 한 3천원까지는 일단 보시고 좀 중기 보유 전략을 하시는데 오히려 3만 3천원을 더 추가 돌파해서 많이 갈수 있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파는 전략보다도 아주 오래 장기 투자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 어떤 걸까요? 잘 안 들리세요? 한화케미칼인데요. 한화케미칼.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28,000원이요. 28,000원. 몇 프로나 사셨을까요? 비중은요? 30%요. 30%? 예. 자, 궁금하신 예. 점 어떤 건지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 건가? 아, 얼마나 더 올라갈런지? 아, 어느 정도 예. 가격 되면 좀 팔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열 팀장께서 한화케미칼 답변 지금 바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화 과묵하신 분이시네요. 한화케미칼은 지금 매수를 잘 하셨고요. 28,000원이면 최근 상승 시점에서 잘 사신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이 좀 계속 좀 나고 계신 상황인데 그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이 뭐 계속해서 그 상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낙폭이 좀 컸다가 최근에 호남석유라든가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 부각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화학업황에 대한 회복도 좀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더군다나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 중심에도 화학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매수가 좀 들어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유동성 랠리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한화의 거래 정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오너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런 모습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 경영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주의 또 대표주자고요. 한화케미칼도. 그래서 중국의 GP 호전이라든가 연착륙 기대감 때문에 호조세를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학업종의 그 상승 분위기 편승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글쎄 화학업종의 분위기 상승 분위기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태양광 쪽에 OCI도 급등을 하면서 태양광 산업도 또 진출하고 있는 한화케미칼의 어떤 호재가 됐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 흐름상으로만 본다면 35만원 1차적으로는 좀 그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35만원 선 정도에서 보유는 계속 하시되 35만원 선에서 일단은 그 밀리는지 또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그 손절 라인 가격은 27만원 정도, 27,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8,700원에 20%시네요. 예. 아, 네오팜도 상당히 그 우수한 회사이죠. 이제 그 네오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표적 항암제라는 단백질을 이용한 표적 항암제의 그 신약 물질이 정부에서 이제 그 사업성이 있다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그 정책 수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오팜이 이제 그때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을 때 그 11월 달에 상당히 그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5개 갔던 아주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군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이미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상한가를 뭐 몇 개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상당히 8,700원 때문에 잘 매수를 좋은 가격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1차 가격대가 한 만 원을 약간 못 미치는 한 9,800원 정도가 1차 단기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차 목표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만약 몇 개월 더 끌고 가신다 그러면은 11,000원 정도가 좋은 목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317,000원에 20%십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최근에 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의 대표주자죠.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31만 7천 원이면 이제 약간 소폭 수익이 나지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흐름은 바닥권에서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가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35만 원 선 정도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역시 한
35만 원선 정도에서 일단은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요. 일단 올해 실적을 좀그 봐야 될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말이 많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또 유럽의 위기 때문에 올해도 안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 또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은 업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의 상승세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끌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기관이 또 다시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의 주가는 최근 흐름에서는 최고가의 흐름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수개월 동안의 흐름에서는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선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우량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U+를 보겠습니다. 7,000원에 50%입니다. 7,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사실 이제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저점을 잘 찾으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할때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8,000원에서 한 7,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상방향의 추세라든지 하방의 추세를 그 분기점을 나타내는 그 추세선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 6천 그 7천원 사이가 분기점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미 4천원에서 한 8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올라갔을 때 이제 뭐 2G나 4G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제 LTE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좀 통신 시장에서 더 속도가 배가 되는 새로운 그 재료를 가지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LTE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많이 선반영돼 있다, 시장의 마켓이. 그래서 이미 많이 선반영된 것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못하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이 6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기간 조정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형태로 봤을 때는 8,000원에서 한 5,800원이면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매수를 할때잘 유념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저점인 것 같이 7,000원일 때 저점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시 흘러내렸죠. 자세히 보면은 한달 평균 가격인 20일 이평선의 그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약간 더 주더라도 거기에 일단은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세력이 일단은 확실하게 장악을 못하고 계속 관망하는 상태를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놓고 확실하게 한달 평균 가격이 위에 올라갈 때 다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SNU를 여쭤보셨습니다. 11,700원의 비중 100%시네요. 네, SNU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라든가 태양전지 관련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그 낙폭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제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시죠? 주봉선으로 보시면 한만 원선서부터는 좀 하락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낙폭이 좀 과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특히 오늘 이제 태양광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반해서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실적 면에서는 다소 좀 아쉽거든요.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오늘 흐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2,000원선 이상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익이 좀 나는 구간에 진입하시면 일단 특히 12,000원선에 안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국제강 볼까요? 21,300원에 20%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은 사실은 이제 유럽의 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실적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같은 것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한80%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재무제표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썩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그 관점을 봤을 때는 현재의 재무제표의 형태보다도 왕왕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실적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형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면은 오히려 적극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국제강이 그런 형태의 하나인데요. 동국제강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좋게 했고 이미 수익이 나신 상태고요. 아까 LG유플러스하고 다르게 이거는 강하게 상승 반전하는 상승 추세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건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요. 아, 조금 이제 매물대를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는 다만 한 2만 8, 9천 원에서 매물대를 1차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아, 지금은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 반전했고 특히 이제 좀 좋은 거는 오늘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을 실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발에 또 오히려 예, 출발이 시작이다 이렇게까지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동국제강은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긴축을 완화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제 중국이 긴축 완화할 수 있는 기대 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볼 수 있어서요. 아까 통신 같은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투자하신 분은 이렇게 수익이 조금 나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한 6개월 이상 가져갔다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와 있습니다. 107만 원이군요. 107만 원. 아, 이거 뭐 좋은 주식이죠. 네. 20% 갖고 계시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있는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은 뭐 가장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인데 다만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사실은 아모레퍼시픽도 전체적인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107만 원에 아마 저점에 빠졌을 때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성장성에 대한 문제는 뭐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보통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모멘텀이 좀 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아마 아모레퍼시픽을 사셨을 정도면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90만 원 선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물론 아직 90만 원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보면 90만 원이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가 돼준다면 역시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만 흐름이 굉장히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2000선도 다시 돌파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요즘 주식 투자 수익이 좀 괜찮으신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야, 네. 뭐 전체 시장이 올라도 뭐 내가 빗겨나가 있으면 잘 선택해야 되는데. 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야 2000이 와도 좋은데 제가 선택한 종목이 예, 반대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어떤 종목들에 이렇게 좀 돈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 메디포스트인데요. 네, 메디포스트. 예, 제가 4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또 뭐 거의 5% 이상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0%를 오늘 줄였거든요. 10%를 비중을 줄이셨고 가격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13만 5천 원이 매수가예요. 13만 5천 원이 매수가이시고. 네. 네. 자, 그럼 뭐 나머지 60% 자금은 어디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뭐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네.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휴캠스. 네. 예,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손해 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메디포스트를 제가 40%까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일단 오늘 10%를 줄였는데 계속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조금 기다리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올 건지 예,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님의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답답하죠, 이럴 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메디포스트 과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털고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자기 자신이 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이 좀 여쭤보시고 가장 최적의 결론 결과적으로 잘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사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는 2000포인트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시장에 이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시장이 주도주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메디포스트가 물론 주도주의 하나였죠. 시장이 주도주가 하나였는데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어떠냐?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 있는 것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메디포스트 같은 거는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군의 하나인데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기관의 수급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지금은 잘 못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럼 어떤 게 오르냐? 정책 테마주,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관련주 이런 것들 가죠. 그다음에 아까 뭐 모나리자 같은 이렇게 정책 수혜죠. 이런 게 아주 중소형주는 가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는 오히려 하락한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추가 하락이 오히려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메디포스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보면은 한 2만 원서부터 올라왔어요. 거의 11,000 원서부터 올랐는데 11,000 원에서 25만 원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회사의 가치가 과연 그렇게 있을까요? 그걸 한번은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차익실현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들어오기를 유혹하는 단계거든요. 거기에 조금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본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특히 이런 건 이제 투자할 때는 잘 그 뉴스를 잘 봐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이미 이 19만 원대에서 이미 매도를 다 전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거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건 뭐죠? 그걸 잘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많은 물량이 이때 출현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출현했는데 이때 벌써 20만 원대인데 19만 원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 추가 상승했죠. 그거는 이게 이제 바이오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들어오면서 요 20만 원대까지 다시 갔어요. 자, 이 흐름을 보면은 20만 원대에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내려가면서 완전히 꺾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가 아까 동국제강 같이 투자하신 분은 제가 장기 투자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거다 말씀드렸고 요거는 오히려 들고 있으면은 계속 손실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일을 내렸죠. 4일 내리면은 4일이나 5일 내리면은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떤 주식도 뭐 열흘씩 내려가고 그런 건 없거든요. 일주일 내내 내리면은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반등 시 이거는 매도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볼게요. 같은 바이오 주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조금 참고로 드리면은 나이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나이백 같은 것도 이거는 이제 뭐 메디포스트처럼 줄기세포 이런 게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가총이 종목이 아니에요. 중소형주로 소형이죠. 그러면은 이 형태를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이거 보세요. 상악갈 같죠, 오히려. 자, 여기는 지지선이 있고 7,000원 지지선이고 이건 추가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그거는 11,000원짜리가 25만 원 갔어요. 과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일까요? 물론 회사는 좋은 거 있지만은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선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반등 시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기업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기업의 가치에 적절한 가격에 현재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기업이 너무나 좋아질 것을 선반영한다. 글쎄요.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현재 모습에 근거해서 적절한 어떤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 두 가지 간의 적절한 주가를 한번 개인적으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혹독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좀 저가로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건 어떨런지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네. 네, 현대모비스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시고요. 지금 사실 자동차만 사실 이번에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상승 그 증시가 굉장히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자동차 주들은 기존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올랐다는 거죠. 선반영에서 먼저 주도주로 치고 나가다가 이번 상승에서는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대모비스의 월봉을 좀 보시면 40만 원 이상까지 지금 치고 갔다가 30만 원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한 20% 이상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그 대형주치고는 그 상당히 큰 조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대모비스의 그럼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닌데 다만 그동안의 주가의 어떤 그 실적의 상승 부분이 기반형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해석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본다면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매수가 유입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올해가 문제입니다. 올해 내수 부분이라든가 또 해외 수출 부분에서 과연 자동차가 작년과 같은 그런 고성장을 계속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흐름까지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주가 위치는 좀 낙폭이 과대하지 않느냐 쪽에 먼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부터 매수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분할 매수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저점 27만 원인데 27만 원에서 현재 가격은 28만 원대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30만 원 이상의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젠트로입니다. 3,070원에 30%입니다. 아, 3,070원의 가격대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3,070원이면 3,100원까지 올라갔었죠. 3,100원 올라갔다가 오늘 이렇게 맞고 내려왔는데 이제 급등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일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젠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메디포스트와 다르게 우선 정책 수혜주의 하나죠. 수처리 관련 이제 예산, 환경 수처리 관련 예산 이런 데 이제 한 5조 정도 정부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가격대가 일단은 바닥권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상당히 그래서 높은 가격대가 아니니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하루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3,100원에서 물량을 막고 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차토를 이렇게 조금 유심히 보니까 2,75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뭐 한 3, 4% 손실 보셨지만은 그 위로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체 바닥이고 수출에 관련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도 계속 수출에 관련 이제 그 계속 오죠. 그래서 선 주문도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종목군의 하나다. 그래서 뭐 모나리자 같이 이렇게 치매 관련 주해 가지고 상한가를 뭐 계속 가는 주식도 있고 젠트로도 좋은 주식군의 하나다. 정책 수혜주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2,75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추가 매수하셔도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제일모직입니다. 96,500원에 10%입니다. 네, 제일모직의 경우는 최근에 IT주의 상승과는 좀 다르게 상승 탄력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제일모직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전자재료 사업이라든가 뭐 패션 사업이라든가 쭉 있는데 지금 그 제일모직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실적에 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올해 그만한 실적이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 때문에 좀 주가가 약하거든요. 박스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제일모직도 사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그 상승을 해서 많이 그 레벨이 업됐다가 최근에 이제 좀 10만 원 선을 돌파를 못하는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주가 흐름을 만약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선 정도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9만 5천 원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이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수급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한 모습이거든요. 다만 뭐 그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뭐 아몰레드 쪽
계속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좀 차익 매물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95,000원이 굉장히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반등을 기대하시되 박스권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만원 선 이상 되면 차익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자재료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절반 이상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아무래도 의료 쪽이고 보면은 요즘 또 의료 쪽이 그 트레디셔널 그 패션이라고 하는 그쪽하고 기존에 하던 이제 뭐 빈폴이라든가 그런 그 브랜드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 패스트 패션이라든가 뭐 새로 나온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 좀 고전을 하고 있어서 신사업 영역을 찾기에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직접 안에 계신 분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 면을 한번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7만 1000원에 50%십니다. 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좋은 회사이죠. 아, 뭐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좋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길에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정권으로서는 가장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자력 수출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동 순방을 하게 되면 이제 터키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하고 이제 원자력의 그 협정이 체결이 돼 있었는데 완전 수주로 이제 결정된 것만은 아니지만은 계속 그것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이제 지금 현무는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서 좋지만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한 8만 4천 원 정도가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요. 단 지금은 이제 그 조금 그 3, 4일 동안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오르고 있는 거는 중동 순방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그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수주가 계약이 됐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는 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하고 저점 매수 전략하는 것이 조금 주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에서는 한 8만 4천 원까지 끌고 가시되 뉴스가 나와서 수주 관계 이런 것들의 중동 순방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조금 차익 실현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더 투자하는데 도움되는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창,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어제 수요일날 2000선 밟았고 오늘 다시금 2010선을 밟았습니다. 뭐 계단을 막 두 개, 세 개씩 뛰어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만은 어제 오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좀 밟아나가는 다져가면서 밟아나가는 그런 양상이어서 오히려 좀 더 반갑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이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상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니까요. 2000선대 안착, 안정적인 안착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